베드로 후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와 같이 소중한 믿음을 받은 여러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을 힘입어 이 믿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을 더 깊이 알므로써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더욱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분을 알 때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의 영광과 선함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 영광과 선함을 통해 약속하신 크고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으며 이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함께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정욕도 여러분을 멸망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을 받은 여러분은 열심히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자라난다면 여러분을 유익하고 쓸모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갖추지 못한 자는 안못 보는 사람과 같으며 과거의 더러운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은 사실을 잊은 사람들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임을 남들이 알 수 있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결코 넘어지지 않으며 우리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서 최고의 환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고 또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지만 한 번 더 여러분의 기억을 일깨워주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곧 육신을 떠나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몇 번이고 여러분이 이것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여러분이 이 사실들을 기억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 가운데 오실 것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가 지어낸 근사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엄 있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장엄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내가 그로 인해 무척 기쁘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음성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거룩한 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들은 그 음성은 분명히 하늘로부터 울려온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예언자들이 전한 말씀을 보다 확실히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말씀을 가까이 하고 따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그들이 전해준 말씀은 어둠을 환히 밝혀주는 빛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 빛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통이 트고 아침 샛별이 환히 떠오를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밝혀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예언의 말씀도 예언자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며 사람의 뜻대로 말하고 싶은 것을 적어놓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았습니다.